아니야. 네 재능이 꽤 출중하여 내 특별히 수련을 시켜주려 한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저는 서둘러... 멍청한 것. 네 임무 따윈 중요하지 않다. 좀 달래주니 기어오르려 들어. 이런 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데. 엄마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.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? 수련을 게을리하니 무공 실력이 그리 형편없는 게야. 그리고 지하 병정 개미를 싹 지워버려. 또 개미병? 지겨워. 늦는 사람에겐 벌을 내릴 테니 요행 부릴 생각 말고 후딱 처리하는 게 좋을 게야. 이럴 때가 아닌데 사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서둘러 해치우자. 오실섬에 여기 있었군요. 뭐야, 벌써 다 했어? 나 좀 도와줘요. 하아!
엄마에게 돌아가죠. 어? 어디로 간 거지? 엄마! 어디예요? 오셰르, 여기다. 더 안쪽으로 들어오너라. 이제야 오다니. 대체 그런 형편없는 실력으로 어찌 살아남았는지 기가 막히는구나. 엄마, 사용이 좀 늦었지만 이곳이 익숙지 않아 그런 것이니 좀 봐줘요. 뭐? 봐주라고? 그리 심성에 유약하여 어찌 쓰겠느냐? 그게 아니고... 오셰르, 네가 도움을 받은 걸 모를 줄 알았더냐? 너의 양쪽 손목을 잘라내려 했지만 여왕개미 알을 구해오면 이번만은 넘어가 주겠다. 여왕개미의 알은 잘 요리하면 귀한 보양식이 되지. 두구개미의 껍질과 기생거미의 거미줄 그리고 꿀개미의 영양주머니를 가져오너라. 먼저 두구개미의 껍질부터 구하자. 근처에 있을 텐데 또 혼나기 전에 서둘러 찾아보자. 꿀개미의 영양주머니만 찾으면 되겠지.
이렇게 앉아 요리하니 옛 생각이 떠오르는구나. 오셰르, 네가 태어나기 전 남편과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을 때면 아빠가? 와, 이런 이야기 나도 처음 듣네. 그때는 나도 오셰르 너만큼 어리고 참 아리따웠단다.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마교의 꽃이라 불렸단다. 한데 다시는 정갈 따위 보고 싶지 않다. 개미굴 안에 모든 정갈을 잡아 씨를 말려라. 당장! 내가 길을 하나 찾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엄마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사모님께 걸리면 큰일 날 텐데요. 그러니까 걸리면 절대 안 되지. 아, 진짜 엄마가 아빠랑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외모가 상하면서 성격도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어? 나도 외모가 추해질까? 오셰르 사매는 무척 예쁘니까 외모가 좀 상해도 여전히 예쁠 거예요. 뭐야,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야? 어, 짜증나!